일단은 내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크루 대전 방제 쓰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사람들 말 나옵니다. 맞지 않습니까? 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침묵 풋살 대회라고 예 그렇게 바꿔야 돼요 명칭을. 오, 뭐라 빠노? 뭐라고요? 용병 대전. 그건 아니지. 일단은 뭐 한번 봅시다. 뭐라고 오셨는데요? 이거 보여줘도 돼? 뭐요? 뭔데요? 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철구 팀으로... 이거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 철구 오늘 왜 이리 잘생겼어?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해줄게. 나는 여러분들 저거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여줘도 돼? 어, 예, 보여줘도 되죠. 어, 오케이. 그러니까 영민이 형 쪽에서는 억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 나오. 그 새끼는 그냥 어떻게든 지금 인심 살라고 억울하다고 하는 거고. 예? 나는 분명히 구루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일시했다. 예? 일시했다. 뭐 약간 1차 말씀드릴게요. 용병에 대해서는 뭐 할 말 없다. 그러니까 이 용병이란 제도도 솔직히 말하자면 공정하게 할 거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용병을 쓰기 만들어요. 그렇게 따지면. 용병을 나열해가지고 한 15명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맞추고 선출을 다 빼버리고 어느 정도 맞는 사람들을 서로 가져가게끔 그래야 공정한 거지. 진짜 우리한테는 어 야 시가오 뭐 아니면 뭐 이제 빅가오 이런 애들 어 나왔는데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 왜냐 주지자체이 그거를 명단을 받으면 다른 크루들한테 말하면서 어 빅가오 정도 나가도 돼, 같은 연보팀에 나가도 됩니까? 우리한테 물어봤어야지 공정성이 있는 거지. 어 그건 말이 안 되지. 정치가 아니라 대회 주체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하는 거예요. 비응신 씨발 십섭이 개 비응신 뜨거지 같은 새끼야. 어? 당연히 내가 크루 대전에서 내가 참가 크루 대전을 듣고 내가 참가하는 걸 내가 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왜냐 나는 크루 대전인 줄 알았어. 이거 소신 발언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욕을 먹겠지. 그냥 내가 충대 메고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용병을 그럼 우리도 낄 건지 아니면 크루 대전으로 갈 건지 아니 사실상 아까 그 방식이 낫잖아. 아까 너가 말했던 거. 근데 이미 늦었지. 왜냐면 당일 당장 내일인데. 이미 늦었다 그거예요. 맞잖아요. 아 이미 늦었다. 어 이미 늦었지. 왜냐면 내일 당장 할 건데. 사실상 그럴 거면 여기 있는 이 세 명 그냥 버리고 용병 꺼이는 게 더 낫습니다. 살짝 우승할 거면. 예?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살짝 우승을 할 거면 그게 낫다 이거죠. 우승을 할 거면. 살짝 여러분들 쫄아서 그런 거 아니야. 명단 보니까 저 정도 저 한 명으로 다 제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제가 또 이제 중학교 때 제가 선출 출신이었고 또 중앙 공격수 골잡이 선수였기 때문에 뭐 이제 어 연보 용병이나 뭐 무엔토 용병 어 저 혼자서 제가 다 캐리 가능해요. 예? 세 그릇 가능합니다. 안 그러냐? 지랄도 적당히 안 그러냐? 아니 형이 그 4년 전에 하신 건데 4년 전 지금 네. 군대 전역한 지 아직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진정한 축구는 군대에서 배우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여러분 사나이 여러분들 예? 아니 왜 쪼개? 아 그래서 그럼 왜 쪼개? 개 같은 년이 말은 수장이 말을 하는데 쪼개고 있네. 주패불러 여러분들 인정? 예? 그래서 그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럼 그냥 그대로 나간다. 하지만 여러분들 영민이 형님의 어떻게 보면 그 가오도 있기 때문에 아무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냥 그냥 아, 난 그렇다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에서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거 용병 안 된다 뭐 그건 아니고 예 그냥 이제 어 또 이제 영민이 형이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중간 입장에서 네.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쑥그리고 들어가자.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4강에서 떨어져도 우리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때요? 어서 오시죠.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약간 롤데벨처럼 그거네. 그때 뭐야 이만이 넣었을 때 그것처럼 그 뭐 밑밥 그냥 다 던지고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이네. 그렇죠.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4강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내 탓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정? 제 탓은 아니에요. 맞잖아. 그치? 그건 내 탓은 아니지. 예. 일단은 여러분들 저는 확실히 도희가 일로 와. 도희가 얼굴 안 보이니까 네? 도희가 이쪽으로 와.
아니 괜찮아요. 아니 저 새끼 갑자기 왜 저래? 예의를 해줘야지. 그래도 내 얼굴 가려가지고 안 보이잖아.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그럼 얘 의자를 네가 의자를 뒤로 꺼져 이 개새끼야. 하다 의자 앉지 말고 네가 앉혀놓고 왜 그러고 있어. 됐어. 흐름을 봐. 술 먹고 와가지고. 아 왜요? 왜 술 먹었어요? 한가했어. 아 이제 당신 가성이랑 왜 뽀뽀했어요? 빨리 그거 좀 얘기해 주시기. 빨리 나가 이 새끼야. 왜 정정을 났어요? 아니 나 진짜 왜 그래. 어쨌든 컴퓨터가 바로 꺼지더라. 아니 그건 제가 진짜 해명하겠습니다. 사실 일일 콘텐츠로 저도 진짜 너무 급해서 살짝 한번 얼굴 팔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급해도 가성이나 뽀뽀하는 아 그렇다고 쉽지 않은데요 솔직히. 아니 쉽지 않지. 뭐 어려우세요 요즘에? 쉽지 않죠. 주식이 마이너스 600인데 저도 한 번씩 그렇다고 돼가지고. 말끔 죄송한데 그 가성은이랑 뽀뽀하면 주식 600이 그거 돌아오나요? 아니 나는 팽갈비 돌아올 줄 알았지. 근데 거기 좋다 없더라고요. 아 일단 진짜 나갔어요. 불안하다. 잠시 나갔다 오세요. 자 진짜 이거 같이 저기 잠깐만. 아 저주부터 왔어요. 오시기 전에 굿 좀 하고 오세요. 아 이미 굿 좀 하고 와. 아 말라 나가 이 개같은 녀 빨리 나갔다 와. 아씨 그냥 급해서 했다. 아 나가 이 개같은 녀 어디서 가성이나 뽀뽀해놓고 여기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 조폐폴라 이런 건데 인정? 예? 자 근데 소리가 많이 변했다. 맨날 이런 거 네가 다 싹싹 정리해주지. 네가 임마 내가 말하기 전에 아 진짜 아, 변했네. 10달러만 더 배불렀어 개새끼야. 아니, 너도 나가. 나가 나가 똑같은 새끼가 이 새끼 요즘 배불렀어 진짜로. 텐션 안 올리고. 그리고 어디 비서가 뭐 씨발 새끼를 해 철구 앞에서. 너는 왜 나가? 넌 들어와. 일단 넌 들어와. 아 일단 넌 들어와. 어 넌 들어와. 아, 일단 넌 들어와. 아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아, 자 네. 일단 알로와. 말씀하세요. 빨리 어쩔 거냐고 빨리 말하세요. 어떻게 할 건데? 얘가 뭐 어떻게? 아니 자 이제 모였으니까 네 얘기를 들었지. 네. 그럼 우리 가면 돼. 어디요? 축구하러. 풋살 연습하러. 갑자기? 끝. 매니저 데리고 왔어? 네. 데려왔어요? 데리고 왔지. 어 나도 매니저 있고. 자 내가 딱 말할게. 그래서 우리 연습하면 돼. 제가 딱 말할게. 일단은 성태 오면. 자 내가 한 가지 말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구라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보라 BJ 중에서 축구를 가장 잘 찹니다. 이거는 인증된 사실이고. 예? 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제가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풋살이란 뭐냐? 예? 풋살이냐? 아 풋살은 체력이다. 체력이에요. 왜냐하면 애들이 지금 나오는 명단만 봐도 그렇게 뭐 진짜로 뭐 진짜 넘사벽 실력들은 없어요. 자기 혼자서 캐리해가지고 개인기에서 골로는 실력들 없어. 그건 나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을 잘 마크해야 돼. 몇 골 넣었어요 저번에? 그때 한 네 골 넣었나? 오 진짜? 오? 네, 골잡이 중앙. 아니, 중앙 공격수. 진짜 잘하네. 아니 아까 전에 하는 거만 해도 잘하더라. 아 진짜? 어, 잘하더라. 아 저는 공격수예요. 저는 공격수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내일 일단은 교체. 우리 6명이죠? 5명 있어집니다. 1명 교체니까 교체는 내가 무조건 씁니다. 예? 왜 뭔 말이야? 체력 관리 때문에? 어 그렇죠. 아~ 너네들은 교체할 권한이 없어요. 일단 무조건 제가 교체할 거예요. 아, 나 어쩌면 아 이거는 전략이야. 맞지 얘들아? 어 전략은 아 무조건 교체는 제가 씁니다. 불만 있으세요? 없어요. 불만 있으시면 저랑 페널티 킥 드시던가. 아 뭐 불만은 네? 만들어 달라고. 씨발로. 아니 그게 가만히 있는 귀신. 나도 왜 아 그게 아니라 뭘 아니, 원하는 거야 말을 해 미친 새끼. 네 일장이라고 알아서 네가 제일 잘해. 뭐 어쩌라고. 일단은 교체권은 제가 무조건 쓸 테니까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아 예 아, 알겠습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쓰지 마.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예, 알겠습니다. 기절해도 일어나 다시. 알겠지? 아, 예, 알겠습니다. 교체 안 돼. 아, 어, 예, 내가 써야 나 일단은 무조건 10분 동안 존나 빡세게 뛰면서 교체하면서 또 10분 들어와가지고 존나 빡세게 할 거니까 알겠지?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오늘 실력을 다 봐야 돼요. 아 실력 봐야 돼. 왜냐하면 풋살이 무조건 여러분들 축구에도 뭐 3-3-6 뭐 3-4-3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예? 풋살은 그런 거 없어. 무조건 2-2-1이야. 2-2-1 포메이션이? 아, 포메이션이 2-2-1이야. 이게 정석이야. 풋살의 정석. 2-2-1 그게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실력을 보고 앞자리 앞으로 가느냐. 일단 누가 그냥 겉으로 보면 내가 봤을 때 흰성태 철구 앞에 그 다음에 뒤에 남순 소룡이야. 아 그쵸. 그 다음에 내가 볼 때 창현은 교체 멤버. 어. 그렇게 가야 돼. 맞지 얘들아? 오늘 실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성태도 뭐 잘한다고 하는데 네. 성태는 모르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못돼. 예? 별로 못돼. 너보단 못돼. 그냥 넌 시부리지 마시고요. 예. 주먹이 운다 때 이렇게 시부리지 계속.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생기면 좀 축구를 좀 하는데 원래? 혹시 뭐 자퇴생이세요? 학교 안 나오셨어요? 아 씨발. 아 진짜 이렇게 생겨 원래 축구 좀 해. 아 축구 좀 잘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많지. 나는 니들 아 볼 찰 때 난 당구장에 있었어. 아 그래서 당구 원탑 안. 어 그래서 당구 원탑 아니야 아프리카에서. 진짜 씨발 이 완전 생양아치 새끼네. 이거 양아치 씨발로 막. 와 당구장을 다니 미친 새끼네 이거. 담골 아세요 담골? 어? 담골 아세요?
단골이 뭐야? 말 걸지 마. 개새끼야. 뭐야 너는? 야, 뭐야? 단골이 뭐야? 단골 몰라요? 단골이 뭔데? 단골이 뭐야? 담배 골목. 예? 담배 골목. 아니 그니까 그게 뭐야 담배 골목이. 아 담배 피는 골목이요 모르세요? 아 그럼 담배 골목이라고 아 존나 역겹네 이 형 진짜. 진짜. 너 다시 나가. 야, 나가! 너 나가 너 다시 나가 이 가슴 완전히 봐봐. 이놈이 저주하는 건가. 아니 근데 진짜 아니 담배 소령이 이런 표정 짓는 거 처음 보네. 아니 근데 너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아니 나도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어. 아 내가 봤을 때 송명한테 뭐 있다니까. 자 일단 말할게.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너 진짜 구라간에 마이너지 탈퇴 시킨다. 에? 너 지금 이렇게 텐션이 낮고 하는 것도 마이너지 때문이야. 아... 비글즈 모였는데 너 주댕이 닥치면서 너 자꾸 텐션 하면 너 마이너지 탈퇴 시킨다고 내가. 아, 예, 알겠습니다. 적당히 하자, 소름아. 예. 아니, 이 새끼가, 씨. 성태 전화했다. 형님한테 가나보다. 방송이 장난도 아니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도 씨발 지금 혼신에 대해서 방송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네, 다음 축구와?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 새끼. 아, 아, 야, 우리 축구화 있니? 축구화 지금 없지. 아 저는 가져왔죠. 아 거기 뭐 빌려달라면 빌릴 빌려달라면 수 있을 것 같아. 빌릴 수 있을 아, 것 같아. 축구화 없어요. 어 대야 될 축구화는 없고 아무 신발이나 성태 맞는 거. 야 이 새끼는 5분 걸는데 이렇게 늦게 온다고? 뭔데? 뭐 하고 있었는데 성태? 대회. 아 대회 하고 있어. 대회 쓰레기 새끼네. 몰랐잖아 이 씨발년아. 대회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어떻게 알아? 아프니까 돌아가는 거를. 어? 야 이 새끼 오늘 방송 맞냐? 똥 게임 잡기? 와 씨발 어떻게든 게임 어떻게든 게임 한번 잡아보려고. 어디 있네 내 방송을 보니? 어 봐요. 봤어. 어, 그래? 아, 일단 보다가 토크 아 봐 토크 캠방 아, 네. 축하합니다. 예. 네. 네. 아 나란히 토크. 아 씨발 예잖아. 아 몰라. 야 나 근데 K만 이기고 싶다. 아니 상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어 독 같은 게 뭔지 알아? 아 뭔데 이거에 상금 없더라. 어? 원래 상금 나오 원래 상금 야 대사에 상금이 없다고? 없어. 야 뭐야 원래 한마디, 상금 한마디 진짜 한마디 아 원래 나오는데 네? 상금 아, 없던데? 야 야 한마디 야 속일이 형 야 속일이 형 두지 마 어차피 나도 대사 못 받아. 이게 치가 아니야. 두지 마 상금 두지 마 어차피 나도 못 받아. 어 난 대사 받을 리가 없어. 두지 마 안 주는 게 나아. 돈 잘 버잖아요. 뭐 상금 때문에 뭐 대사 답니까? 명예 명예지 명예 명예지 마인드가 그걸 먹었네. 당근 안 갈 거잖아. 아 잠깐만 외주 씨는 왜 자꾸 뽀뽀에 들어가요? 내가 볼 때는 아프리카에서 엿 먹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자기도 왜 자꾸 내가 여기 들어가냐? 어 욕만 먹고. 나름 잘했다고 네가 방송에서 쉴드 치드만. 아 그렇게 말하라면 저 진짜 지구석 가서 좀 쳐봤습니다. 저. 항상 그래서 외주, 좋게 말해주는 거지. 항상 외주 씨 예? 썸네일 보면은 예. 방제가 항상 그래요. 큰 거 온다. 비비지 방송 끝날 때쯤에 10분 전에 화장 다 맞춰놓고 그러고 캠 보고 이렇게 멍뚱거리고 있어요. 아 나 외주 편드는 네. 게 아니라 외주 예. 너랑 가족이잖아. 예. 그럼 이게 니랑 같이 방송하는 게 합방이 맞아. 너를 불러서 합방하는 것 때문에 그걸 준 것 같아. 왜냐면은 데이트로 들어가면은 맞지 가족이잖아. 아 그런가? 어 게스트로 하는 건데 가족일 뿐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좀 프레임이 있어. 아씨 오케이. 맞지. 그래서 우리 대상 시간 시대 우산해요 안 해요? 너가 안 한다며? 너 안 한다고 나 안 한다 그랬어? 예? 네가 안 한다. 너가 안 한다 그래갖고 나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 아 안 한다고 했어요? 어. 예술이야 지가 하지 말자며. 네가 안 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 아 나 근데 솔직히 하고 싶은데. 아니 다음 주에 아 뭐라고? 가지 않나? 예? 하고 싶다고? 아니 쌍도 안 간다며 하나만 정해. 야 하자. 이래서 천성이 이제 약간 난캠 애들 안 돼요 여러분들. 예 거기서 광대 셔터라는 것도 재밌어요. 그래. 이 새끼들은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거야 비응신들. 나는 해. 너 아직 그 자존심 못 버렸어. 나는 2014년에 너랑 부배 형이랑 그때 턱형이랑 나가지고 그때 했었던 거 보고 진짜 재밌게 봤단 말이야. 아 난 사실 진짜 그때 너무 재밌게 어, 봤어. 나 다시 했으면 좋겠어. 야 할래? 예? 할래요? 아 근데 우산 말고 다른 걸로 해야 돼 그러면. 일단 우리 다 우통 벗고 나와야 돼. 맞아 우통 벗고 어 우통 벗고 가서 광대 쳐야 돼. 그럼 성태는 아. 지금 오고 있나? 오고 끝났어? 네. 끝났어 여러분 대회 어, 성태? 끝났어 끝났어. 우리 형이 그거 DJ 해주고 우리가 하면 좋나? 쟤 뭐 하나 하면 어? 웃기겠다. 근데 사실상 지금 준비하기 창윤 형 뭐 그런 능력 있네. 다음 주에도 우산하러 가야 되잖아요 저희 홍대 거리 노래방? 네 그치 거리 노래방 어, 가야 가지, 가지. 아 저 약간 족단을 내려 몰라 이게 우리가 뭐 헷갈려. 아니 이번에는 저 뭐야 다들 피곤하고 뭔가 컨, 저기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안 됐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있어요. 여러분들 창현 거리 노래방 비글즈 출력합니다. 그럼 너네 둘은 예. 그 우산에 맞춰서 안무를 준비해 와.
대현에 맞춰서요? 어, 우산에 맞춰서. 그렇지. 시간 없네. 다음 무용 좀 해줘. 야무지게 할게요. 다음 주 21일 요번 주 말하는 거야? 아니면은 다음 주 28일 말하는 거야? 다음 주 토요일이요. 그러니까 이번 주죠. 오늘 그렇지. 월요일이니까. 오, 월요일 있으니까. 다음 거리 노래. 자, 그렇게 하고 일단은 우리 풋살장 강남으로 잡았나요? 어, 진짜 바로 앞에 있어. 야, 얼마나 걸려? 가는데? 매니저! 야, 맞다. 강남이요. 가까우니까 우리 이제 모바일 키고 한번 보러 가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커피 누가 사왔어? 커피 어, 맞아. 이거 소금마가. 아! 제가 사왔습니다. 보이는 뭐 사왔어? 저요? 아, 사온 거 보고 안 사왔는데요? 아, 그래? 어, 사온 거 보고 안 사왔다. 바카스도 혹시 몰라서 그 다른 팀 분들 것도 뭐 먹을래? 어, 야무지고 뭐 야무져. 근데 저 이번에 예? 혹시 예? 도희랑 그거 합방 그거 하라고 했잖아요. 예. 이번 연도 저주만 풀리고 그때만 아, 아, 그건 인정합니다. 이거 아, 왜냐면 어, 이거 아, 괜히 대상 못 받으면 네, 또 아니, 이제 제, 제가 욕먹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어, 내년에 아는 걸로. 좋은 일 이겨냈다는 마인드. 아니 아니 아니. 안 하겠다는 마인드. 저주가 묻었으니까. 아, 예, 그렇죠. 피해가야 돼요. 예. 이건 연도 아프리카 3대 저주. 주식 600 밀고 나서 갓성이랑 뽀뽀하고 나서 얼마 받았어요? 얼마 저요? 받았어요? 저 그 다음에 430으로 회복했습니다. 어? 어? 430으로 회복했어요. 운 다 쓴 거야. 나한테 이제 더주가 와. 아, 맞아. 안 돼. 진짜 안 돼. 만약에 거꾸라 쓰면은 운을 안 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살다 가성을한테 뽀뽀하는 게 좀 좋아. 그러니까 살다 내가 6년을 아니에요? 예? 제가 아, 한 게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희로 당하신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 가, 아니, 근데 웃고 있었어. 아! 가성은이 볼 잡고 이렇게 웃고 있었다고요? 아니, 그러면 제가 거의 똥 씌는 표정 하면 거기 채팅창 미친 저도 일한 거 이거 완전 레게년이네 이거. 뽀뽀를 받으면 일한 거. 아, 일한 거다. 일한 거예요. 아, 별 터져서 한 거예요. 너 뽀뽀하는 게 일이야? 아, 별똥 터지면 일이죠. 방송 앞에서 뭔들? 어, 일단 오케이 알겠어. 야, 일단 다 이제 준비하고 오바일 준비해 주세요, 남씨. 어, 이거 아, 아. 일단 아니 성태 안 왔잖아, 창현이 형은. 아니 걔 아, 차라, 올라, 성태 아 올라가면 올라 되지. 주소를 주고 그쪽으로 오라면 되잖아, 바보야. 아, 맞네. 어, 대가리가 뭐야. 아니 바보야. 다 왔을 것 같은데? 쌈나나 주러. 쌈나나 피자. 확실히 우리 비글즈가 제일 열심히다. 솔직히 인정해야 돼. 이거는 팬들이 인정해 줘야 돼. 다른 사람을 인정 못하면 우리 비글즈 팬들이 인정해줘야 돼. 안 그렇습니까? 어, 우리 끈끈하지. 아, 맞잖아 얘들아. 뭔가 이런 것도 여러분 연습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팬들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맞잖아 얘들아. 한 싸맞아. 이번에도 공약 있어? 지면은? 이번에 만약에 4강에서 떨어진 거는 상관이 없는데 4강에서 떨어지고 나서 플러스 한 골도 못 넣었다. 48시간 방송합니다. 어, 뭐야? 어, 어. 형 아프다며! 저기 괜찮아. 형 안 돼. 아프면 괜찮아요. 어, 저기 난 토감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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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괜찮아? 너 때문이야, 개새끼. 괜찮아. 너의 병을 내가 가져갈 수 있다면 어, 괜찮아. 좀 쉬면서 여러분들 약간 살짝 반 감독식으로 할게요. 어, 지금 열이 많이 나네. 저 타이네론 새알 먹었습니다. 아, 여러분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형님들. 알겠죠? 아, 타이네론이요? 타이네론을 먹었어. 타이네론을 먹었으니까 괜찮아요. 자, 일단은 자, 일단 여러분들 성태는 바로 주소. 야, 상마마! 네, 형님! 빨리! 아니, 너 말고 이 새끼야, 상마마! 예! 그, 우리가, 뭐야, 성태 다섯 명 맞죠? 매니저한테 빨리 주소 좀 그쪽으로 오라 그래. 누가? 그럼 몇 킬로 나와? 다섯 명이지. 저도 한번 확인해. 어, 빨리 확인해. 아, 형. 아니, 저 뭐야, 영민이 형님이 지금 풋살아 갖다 줄까 물어보시는데요? 그래서 고사를 끼고 싶구나. 어, 갖다 줄까라는 거는 풋사란 말이 차도 되니 같이 이거야 이 병신 새끼야. 아, 그럼 안 된다 할까요? 어? 된다고 할까? 어때 뭐 영민이 형 내일 나오지 얘들아. 최고화질 잘 돼요? LG? 어, 상관없어요. 이거 대기 걸면 되죠? 오케이. 아, 이따 오라 그래. 이따 오라 그래. 오케이. 여러분들 오케이. 아니야, 태클로 다리 부러뜨려. 이 새끼 좀 차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매니저 한 명한테 바로 여러분들 바로 주문 넣겠습니다. 태클로 다리 부러뜨리고 내일 기부서 해가지고 다른 사람 넣게끔 바로 담궈버릴게요. 바로 2초 뒤에 바로 켜질 거예요. 모바일로 넘어오시면 돼요. 놀라지 마시고 그냥 새로 고침하시면 돼요.
아아 됐죠. 피부 동안의 비결이 뭡니까? 36살 창년의 피부 비결 여러분들 창맨 비비크림입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파요 지금 근데. 아, 지금, 아 진짜 지금 많이 안 좋거든요. 형 열 재봐도 돼?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형. 네. 아, 진짜 미열 있다. 살짝 아, 있는 진짜 거지, 있다. 살짝 있는 거지 괜찮아요. 아, 무슨 창로나예요. 그 정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지. 뭐 코, 뭐야 거리 노래방 하면서 추웠구나. 아니, 제 그 독감 걸렸을 때 난 도움 왔어. 어, 백타야. 아, 저기 회의하고 있다. 씨발, 나도 잠깐 가야 되겠다. 뭐 회의 하나 본데? 담배 피고 와 가서. 담배 피고 와. 아, 저 괜찮아요. 예. 네. 괜찮습니다. 체온 재보라고요? 체온 재봤는데 아 그렇게 안 높아요. 애들 오바 떠는 거예요, 지금. 족구 감기 걸려가지고 그게 저한테 올 봤어요. 근데 오히려 됐죠. 우리 족구가 나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우리 족구가 감기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전 괜찮습니다. 족천지 만세. 지금 잠깐 얘기하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타이레놀 좀 챙겨갈게요. 이게 그 문제의 그 약이구나. 이게 그거구나. 혹시 이걸 좀 챙겨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몰라요. 제가 챙겨가서 먹어보겠습니다. 그 알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챙겼고요. 형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형 몸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 정도로 안 죽어. 어. 형 푸스하라 있으세요? 아 영민이 형이 갖다 줄게. 근데 어차피 나 저거 아니야? 후보 아니야? 어 후보인데 근데 철구 형도 뛰시고 철구 형이 쉬실 어. 때 형이 그래도 10분 이상 뛰셔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사면 되지 않겠나? 나? 아니야 그 형 어. 거도 영민이 형님이 그거 해주셨어요. 그때 샀대? 예. 오 그래서 그래. 오, 지금 갖고 오시면 형도 어. 신으실 수 있으실. 빨리 더 와 영민아 빨리 와 이 새끼야 빨리 와. 나스케나 스케. 오케이 에이. 가자. 야 잠깐만 라, 그 뭐야 나 양말 마스크 다 챙기고 갑시다. 뭐 찾아 면봉 어딨냐 면봉 양말 긴 거 신어야 돼. 아 나 내일 보여주려고 그냥 오늘 보여준다. 아, 여러분들 뭐 어떤 거 보여드릴까. 우리 뭐 중거리 슛? 뭐 보여드려요 형님들 그때 했던 거 해 그거 저기 아니 딱 말할게요. 여기 혹시 축구 대표팀 감독님 계시면 저 축구선수 안 할 거예요. 네, 저한테 뭐 스카우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지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근데 족구 네. 존나 잘해요 여러분들. 제가 그때 봤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거의 원탑이에요. 아 그래 맞죠. 나 봤잖아. 어 제대로 봤어. 눈앞에서 봤어. 존나 잘해요. 그러니까 어. 확실한 거는 얘가 혼자 다 했어. 우리 비글즈 팀에서 나는 진짜 창깨비고 창방아깨비인가? 존나 못하고. 아 나 성태 이 새끼 아가리 더는데 한번 보고 싶다. 진짜 눈앞에서 실력을. 성태 이 새끼 뭐 자기가 뭐 비글즈에서 원탑이다라고 하는. 난 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가자. 가자. 고고. 네 컴퓨터 가세요. 가자 합시다. 근데 잘 치긴 잘 쳐요. 족천지라서 그런 건 아니고. 잘 쳐, 존나 잘 쳐. 그럼 끝나고 바로 고양시 갈 거 아니야? 어, 바로. 그럼 괜찮아? 합숙할 거, 나 합숙할 사람 합숙하고. 언제 잡았어? 방 잡아야 돼. 야, 근데 우리 집에서 자는 거 아니었어? 관계 없어? 우리 집하고 고양이랑 가까워. 가까워? 아, 어, 어, 12분 거리야. 엠티 감성 나요? 나 옷 챙겨가자 일단. 시간 걸리니까. 가자. 저 집하고 가까워요, 고양이랑. 뭐라고? 따로 있다고? 안 하는 거 그거. 자, 다 마스크 쓰세요. 야외 방송이니까. 어? 개인차 타고 간다고? 개인차? 아, 개인차 타고 간다. 야, 우리 야 차 다 개인차 타고 간다고? 네. 왜? 아, 철거해서 안 돼서? 까는 것 같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건강 그거겠지? 이거 먹어도 돼요? 매니저님? 먹어도 돼요? 오 예. 가자 렛츠기릿. 우리 여성분들 잘 들고 오셨어요? 네,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둘 다 세트 타고 왔어? 네. 아, 너 차 있나? 타고 넘어. 어 라이프리 전 타고 넘어. 마스크 없으신 분? 저요. 예. 네.
감사합니다. 밖에 그 호수랑 비추면 어 그렇죠 그렇지. 자 가보자. 형 협력 가르치자 제일 중요해. 아 키퍼? 근데 막 수 탄다고 막 등등등 부르면 안 돼. 왔다 왔다 가자 가자. 죽어본 무서워. 안경 벗고야 돼 이거야. 닥쳐. 안경 벗어야 돼? 당연하지. 아 진짜? 어 안경 벗고야 돼 무조건. 너 들 거야? 네, 제가 들게. 저는 안경 못 쓰셨어요? 아, 벗을게요. 아, 지금 안경 쓴 게 잘 어울리지 않아? 요즘 잘 어울려가지고. 아, 빨리 와. 빨리 와. 아, 근데 안경 쓰는 것도 지하이세요? 아, 좋아요. 저, 저. 지하층이야, 지하층이야? 지하 2층. 오케이, 찍었어. 근데 은근히 이 새끼가 잘생긴 얼굴이긴 해. 생긴 거는. 잘생겼다. 아, 그니까 좀. 뭐지 어디 캠에서도 좀 다 잘 봤고 그러니까 얼굴이 균형이 좀 돼 있어. 알았어 순아. 브라에 변질 새끼. 이거 몰아줄게. 그만해. 아 그만해. 아 특히 안 몰아줘도 돼. 너나 잘해. 너 내가 보면 니나 봐도. 아 나 좋아. 나 명단 올라간다. 바로 투표하지 마라 그럴 거예요. 예. 어차피 안 되니까 아, 투표하지 마세요 할 거예요. 가긴 갈 거냐 시상식. 에? 가긴 갈 형은 안 간단 마인드? 그 시상식 상금도 없대매. 아니 근데 정확한 피셜은 모르겠었는데 원래 나오잖아 어. 상금 얼마라고. 저는 일단 공개할 겁니다. 우리 1층 아니잖아. 1층 그 뭐야 카드키. 카드키. 어쩌죠. 네, 좀 이따 봬요. 아, 1층으로 올라갈게. 1층으로 올라갈게. 나도 카드키 받아야 되네. 네. 맞네. 아니야 같이 가. 드디어 떨궈지는. 이 새끼가 뭐 이 새끼가 진짜 제가 거의 김정은 행세하는 게 이 새끼 오면은 카드키 항상 안 받아. 메인저 불러. 아 당연하지. 그러려고 매니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려고 매니저 있는 거예요. 카드키 왜 친구지? 맞는 말만 안 해? 아 어, 유튜브 조구씨 예? 유튜브 뭐 찍었어요? 예. 숙제였어요? 아니면 개인 아~ 진짜 시청자들한테 보여줄 유튜브를 찍었어요? 드디어 이제 제 유튜브가 갈피를 잡았어요. 이제 시작합니다. 갈피를 잡았어?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시험 단계다. 시험 이제 단계 끝났고 어. 이제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 그동안 그러면 이제 시행착오였나요? 예 시행착오였습니다. 형 마스크만 여기 있으니까 그래. 네. 불편충들이 있으니까 맞다 여기 왜 마스크 턱스카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아 맞다 맞아 불편충들이 아니라 아, 미안다 그것도 와 확실히 강남 이런 아파트들은 항상 다 외제 써요. 그건 아닌지 그다 외제 써는데요? 아니 그런 게 있더만 강남에서 카니발 타고 다니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이런 말이 있어. 아 진짜 맞아 이런 말 있어. 카니발? 어 요즘에는 카니발 타는 사람 진짜 부자래. 얘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는 좀 약간 맞는 말도 많아. 어 진짜야 이거 진짜예요. 근데, 카니발 타는 사람 부자래 얘들아. 근데 거의 다 그 연예인이야. 예? 카니발 타는 사람들 진짜 일반 사람들 카니발 거의 탈 필요가 없지. 뭐 어쩌라고 이 빙신아.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응 빙신아. 이 새끼 와. 와 그래도. 나 뒤에 볼까? 예,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외제차 하지만 띠 존나 더럽다 뭐야 이거 하여튼 외제한테 또 선물 받은 거 아니야. 야 앞에 타서 그거 거치대 있냐 거치대? 예? 거치대 있어? 없네 손으로 드세요. 와 잠깐만 차 앞 찍어도 되지 않아? 네 찍어도 돼요. 와 족같아 진짜 쓰레기장인지. 아니 이 외제차를 어떻게 이렇게 쓰고 다녀? 예? 저는 청소를 잘 안 해가지고 어차피 총새도 또 더러워질 거 빠르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합니다. 포르쉐 먹칠을 하는구나. 나 안전벨트 좀 하고. 예? 천천히 갑시다. 아 재밌겠다. 솔직히 내일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정? 그 지가 잘하는 거 나오니까 재밌겠지. 그래 근데... 야구 때 못 보여줬으니까 축구 때 한번 보여줘라. 주소 단톡에 있나? 주소? 잠깐만 주소 야 그 뭐야 주소 좀 줘. 주소 막내야 여기 주소 좀 줘. 청태는 바로 집에서 아마 지금 출발했을 거예요. 이거 뚜껑 안 열리는 거. 예? 뚜껑 안 열리는 거. 어 뚜껑 안 열리죠. 어 이노가 나보다 한 단계 아 이노가 페라리지. 페라리 어 아니 포 어 몰라 걔 페라리 건데 노란 색깔이야. 그 약간 개구리가 생겼어. 걔가 존나 비싼 걸 건데 아마
푸르세 푸르세 푸르세. 왜? 아 여기 여기. 잠시만. 보여주고 있을게. 네가 더 비싸다는데? 아니 아니야 1호가 더 비싸요. 나 들었어. 조명이 여기가 좀 없어가지고 차에 이해 좀 해주세요. 형 뒤에 조명 그거 아 그게 한 개치구나. 오케이 오케이. 네가 더 비싸대. 아 진짜로? 응. 이거 얼마인데? 이게 나 1억... 진짜 차에 대해서 몰라. 1억 1억 7천? 1억 7천? 아니 그래도 그게 더 비싸. 아 비슷하대. 표시된 경로로 주행하시면 경로 안내가 시작됩니다. 근데 지방도 아 근데 개인차는 왜 끌고 다녀? 내일 통과하는 네? 경로. 아니 오늘 같은 경우는 내일 바로 이제 우리 고향지 가니까 주행하세요. 소리 조금만 줄여줘. 그냥 이거 줄일지 몰라요. 그냥 들으세요. 어차피 아니, 많이 안 나. 이거 거? 아 이거. 그거 아니야. 모르겠다. 그냥 냅두자. 아 오랜만에 진짜 축구차네. 존나 아깝네. 5km네. 어 존나 아까워. 아니 한 번도 설마 안 차봤을 거 아니야 둘이. 한 번은 차봤을 거 아니야 그래도 살면서. 저 카메라 잠깐 좀 흔들려도 이해해 주세요. 군대 있을 때 축구 좀 했지 그래도. 당시 군대 갔다 왔어요? 응. 근데 군대 안 갔다 왔을까 봐. 아니 새끼네. 아, 면제인 줄 알았죠. 아, 뭘로 면제요? 네? 살로요? 예 네, 원래 공익 아닌가요? 약간 살 많이 찌면. 이 근데 일병 제대. 야 맞다 잣됐다. 왜? 야 너 현금 없지? 현금 내. 나 현금 있어. 주차권 지금 남수가 11월 달 걸 다 써버려가지고 다 썼어 너무 많아. 얼마 나온 거야? 3천원 그냥 내. 와 나 저번에 여기서 8만원 나왔잖아. 거짓말 진짜. 어 제가 그렇게 나와 레알로. 어? 그러니까 나우자 방송 아니야? 근데 그런 거 말해야 해 나한테. 아 그래? 예 네, 그런 거 말해야죠. 아니야. 아니 그런 거 말해줘야지. 나는 그 정도까지는 몰랐어. 맨날 주차권 해서 매니저 가니까. 어 이거 존나 비싸. 존나 비싸네. 나 24시간 할 때 있지. 어. 나 얼마 안 나왔죠 나갔거든. 어. 13만원 나와있어. 나 그래갖고 여기다 주차 안 하고 저기 뒤에다 주차했어. 어 그래? 근데 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은 그때 저희 집에서 제가 돈 다 썼으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내가 요번에 합방 때는 내가 걷었는데 아, 근데 이거 이게 맞아. 이제는 걷어서 하는 거 이제는 걷어서 하니까 야, 이번에 주차 이제는 얘기하셔야 돼요 주차비. 잠깐만 얘네 왜 여기 서 있어. 형 가까워 좀 이따 보자. 가까워요? 안경 철거 이 새끼 어디 갔니 안경? 안경이요. 아 안경 안 써도 돼. 우회전입니다. 키퍼 그 장갑 껴야 되는 거지? 어 장갑 껴야 돼. 거기 다 거기 있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 내일 진짜 기대되긴 한다. 300m에서 유턴입니다. 그러니까 좋고 24시간 여기도 있고 야. 아니 근데 확실히 방송하기에는 인천이 짱이야. 맞잖아요. 그건 맞지. 인천의 그 기운이 그래. 기운 자체가 달라. 여기는 솔직히 게스트들이 오기가 존나 불편해. 차가 존나 막혀요. 차가 존나 막혀. 근데 강남 존나 자주 오잖아. 예? 아 자주 오는데 그러니까 힘들다 이거죠. 무슨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지. 어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지. 하긴 맞지. 근데 여기 뭐 BJ들이 왜 다 강남 오냐. 미팅들이 뭐 하면 다 강남에 있어. 컨디션들은 괜찮아? 컨디션은 괜찮아. 딱 말할게요. BJ는 컨디션 딸 필요 없어요. 예? 그래요? 새벽에 있기도 아침에 있기도 항상 이틀 전에 아팠을 때 저기 방송하시지 그러셨어요. 예? 그거랑 또 다르지. 그거랑 왜 불타오르고 좋잖아요. 아니 그거 그때는 내가 왜냐하면 오늘 방송을 하게 되면 이틀을 쉬게 될 것 같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싸닥치고 운전에 집중해 주시고 네. 예. 어, 그때 이제 또 풀렸다 이제. 자 나는 진짜 인천 나는 인천에서 거기서 만약에 이사를 간다 또 인천 갈 거야. 인천이 짱이야. 맞아 인천 좋네. 아 나 인천도 너도 인천도 아 인천이 존나 좋아. 살았었잖아. 근데 순이한테는 좋은 기억이 별로 없었어, 없어 인천에서. 그냥 진짜. 야 근데 씨발 내가 너 괴롭히거나 그런 건 없었잖아 개새끼야. 음식으로 괴롭혔지. 아니 음식을 통제. 아, 왜냐면 내가 또 먹는 게 그게 또 강해 식탐이 강해가지고. 24시간 삼겹살집 맨날 가고 그랬었지. 그 다음 우회전입니다. 아니 삼겹살 내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회 먹이고 소 먹자 소. 오늘은 소 먹자 오늘은 뭐 하자. 좌회전입니다. 나 또 삼겹살에서 쌈장 아니면 고추장이거든. 근데 흑돼지를 데려가. 유턴하세요. 흑돼지 그 소스 알지? 그 멜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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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멸치 액젓 그거 안 먹는다고 발광을 하는데 와 진짜. 근데 거기 형 우리 검단산대는 거기 조금 좀 발전이 지금 너무 지금 기운이랑 저기 뭐야 저
친구랑 거기 가서 살잖아. 2km 이상 직진하는 경로입니다. 근데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해. 부부니까 부부끼리 방송을 하면 할 게 많잖아. 그치. 뭐 시청자 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조금 이제 편하게 부부끼리 이제 미래를 보면 되는데 나는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은근히 너 게스트 방송에서 게스트들이 인천 오기를 더 편해할걸? 이거 진짜야. 인천은 솔직히 아니 나는 빅을 살 때 철구집도 괜찮은 것 같아. 뭔가 철구집에서 할 때 텐션이 철구가 더 높긴 해. 그건 맞아. 이게 나아발이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건 맞아. 그러니까 나도 얘 스튜디오에서 자주 하고 싶은데 얘가 지 스튜디오에서 이상하게 안 해. 지 스튜디오에서 하면은 뭔가 거기서 뭐 잘 안 되면은 싫은가 봐. 저번에 그 PTSD 있어서 그래. 저번에 그 토크 했었을 때 세팅 문제 가지고. 아 근데 이번에 순이 집 야 그 수박 잘 추었니? 어 수박 잘 추었어. 일단 장비를 마우스 좀 많이 바꿨어. 키보드랑 마우스랑. 수박 그 개작 살랐을 때 그게 누구 아이디어였지? 수박 저요. 아 일단, 괜찮았습니다. 일단 어디서? 시청자 왜냐면은 어 저는 잘 나왔어 그때 초반에 5만 명 4만 4, 5만 명을 땡겨야 되는데 그거 땡기려면 그만한 게 없었어. 욕을 먹더라도 그건 했었어야 되니까 할 게 없었잖아. 리프팅 같은 게 여러분들 지금 그 빨간불이에요. 리프팅 저 100개 가능합니다. 예 100개 가능하고 예 그 예, 서커스도 가능해요. 그 공위로 어깨를 올린 다음에 한 다음에 바로 다 반대로 이제 하고 그것도 이 위동 이동도 가능하고 예, 다 가능하죠. 뭐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기술. 아, 말씀할 예.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내일 몇 골 이상 못 넣으면 너 혼자 그걸 공약 걸어. 네가 그 정도 일단 내일 만약에 4강에서 떨어졌는데도 한 골도 못 넣어도 바로 48시간 방송 준비하시고요. 제가 초등학교 혼자... 때 그 허정무 축구 기술 출신이거든요. 예? 주전자 야무지게 날렸는데 그때 그 실력 보여드릴게요. 아니 씨발 엄마가 축구를 가르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참 월드컵 막 이런 거 저기 할 때라서 초등학교 때 저 허정무 축구 교실을 보냈는데 아니 무슨 물주전자에다 물 담아오라는 거야. 축구는 안 시켜주고 아 맞다 비싼 축구 장비 다 샀는데 그때 시절에 아마 부모님들이 스포츠를 말해 해야지 돈을 떼돈을 번다 약간 그때 그 시절이네. 한참 스포츠 막 억대용목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부모님 거의 다 아들들 축구나 야구 이런 거 시키려 했었어요. 맞아요 한참 그런 거 뭐 네. 아육교육 때? 막 그런 거 하지 않냐? 아육교육 때가 뭐야? 아니 막 아이들 막 해가지고 막 뭐야 차범근 씨나 막 해가지고 막 어 맞아 맞아 했잖아. 맞아 맞아 어 축구 영재 발굴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지 그때. 그러니까 나도 영재를 니네 초등학교 때 뭐 했냐? 초등학교 때요? 일단 저는 축구를 나는 육상부 난 축구 축구 나 육상부 했지. 너 육상부였다고요? 어, 달리기가 빨라서 너 몇 초 뛰는데 100m에? 100m? 나 8초 지금도 잘 달려. 아 무슨 예? 8초야 미친 시발이야 잘이 되는 거 아니야 개새끼야. 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씨. 인간은 8초라는 때를 못 뛰어요. 과학적으로. 알아, 그냥 해본 말이야. 예? 너처럼 족소리 해본 거야. 진짜 알아 나도. 오늘 저기 뭐야 그 풋살 끝나고 연습 끝나고 창현 형 집에서 또 개소리 토론 한 번. 제가 구라가 아니라 제가 100m에 11.5초 뛰어요. 알았어 보여줘봐. 예. 내가 왜 입을 안 털고 있는 줄 알아 축구에서? 왜요? 며칠 시중에서 족발려가지고 허세를 못 떨겠어요. 어, 좀 아. 싸다치세요 제발. 이제 다 근데 뭐라고? 난 거포경, 거포경 정도 와야 내가 가슴이 뛴다? 그래서 제가 와, 이 새끼 진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남순이 보고 나서 나도 반면교사 느꼈어. 아 진짜 입 털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거야 얘들아. 뭐냐면 그때 솔직히 방송 안 킬 수도 있었어 끝나고. 근데 왜 킨 줄 아세요? 생각해봐도 존나 쪽팔리거든. 여기서 방송을 아끼게 되면 더욱 졸이 떨린다 것 같아가지고 켜가지고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켜가지고 약간 개그로 불려고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켰는데 딱 보여. 비제대로 수가 보여 병신 새끼. 야 나 그 얘기 어려워서 못했는데 넌 하네. 수가 보인다 이 병신아 쪽팔려가지고 자고 있는데 이부킹 존나 하면서 아 존나 알바도 존나 안되겠다 이거 그냥 개그로 풀어야겠다 유쾌하게 가야겠다 하면서 바로 방송 시작 버튼 누르면서 예?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예? 어떻게든 유쾌한 척 하려고 병신년 예? 예? 아 그래서 내가 올해 봤던 예. 방송 중에 제일 재밌었거든 그게 남순이 방송 중에 진짜로 이래서 여러분들 입은 제가 잘해야 터는 거예요 저처럼 예? 저는 제가 왜 축구에 대해서 입을 왜 터겠습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니까. 아니 이 새끼는 못해도 뭔가 그게 있잖아 필드가 그게 그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그럼 그렇지 기대치가 워낙 낮으니까 맞아 잘하면 좋은 거고 못하면은 아 보여드릴게요 에이, 내가 이 입이 나오니까. 이 입이 개구라의 입인가 보여드립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2kg 남았어요 예 보여드립니다 근데 아까 영상 보니까 너 잘하더라 아 근데 너한테 인정받기 쉽고요 사실이에요
아 근데 분위기로 확실히 강남이 좋아. 이런 새벽에 달리는 1km 이상 직진하는 경로입니다. 예. 운전하다 주택이한테 맞아봤냐? 예? 운전하다가? 아니요. 어 맞아봤어 지한테. 나는 진짜 코트 형이 진짜 잘 막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나 볼 때는 뚫을 공간이 없을 것 같아. 아, 근데 야, 공에 대한 무서움은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축구라는 게 골키퍼가 얼마나 힘드냐면 사실상 계속 서 있어야 돼. 아니야. 이게 좋겠지 않아? 상대방이 앞에 골문에 왔을 때 그 슈팅 모션을 취하면 사람 치는 이상 이렇게 된단 말이야. 뒤로 돈다고. 공이 무섭지. 어, 그걸 해야 돼. 내가 볼 때 이거 내가 볼 때 못할 것 같아. 형 진짜 이거 안 줄 수 있어? 야, 내가 청라의 동팡저우야 이 개새끼. 동팡저. 어, 오케이. 절대 쫄면 안 돼. 그게 키퍼는 그것만 하면 이름은 하는 거야. 맞아. 내일 그 손님 축구 나올 수도 있어 진짜. 고태요. 손님 축구 딱 그 똥돼지처럼 할게. 오케이. 캐릭터 잡혔다. 오케이 좋다. 좋아 좋아. 어 여기 국민대가 있네. 저 뭐야? 괜찮네. 국민대 존나 들어가기 힘든 곳 아닌가요? 국민대는 그거지. 국민대 그거잖아. 어 국립이잖아. 국립학교. 아 좋은 대학교지. 와 여기 있네. 개소름이네. 강남 한복방에 있는데요? 어 저 뭐 국민대 뭐. 어? 국민대 뭐. 아 그냥 여기 있다고요. 뭐 또 아는 척 할라 했지 뭐. 아 아는 척 하냐 여기 있다고요. 진짜 똥푸산대가 난 있는지 난 처음 알았어 진짜. 근데 진짜 내 팬들이 배운 사람들이 존나 많아요. 카이스트 뭐 이런 학교 나오고 연세대 고려대는 기본에다가 미안한데 그 예? 모든 팬덤들이 그래. 나 메이저 지원했을 때 거기 진짜 거기 유명한 변호사 그거 왔었어. 아니, 그 사진이에요. 진짜로 아프리카에 그만큼 많아. 맞아. 아프리카를 본다고 해서 뭐 이제 백수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 진짜로. 맞아. 진짜 이름 있는 사람들도 많아. 직업도 다양해. 진짜. 나 깜짝 놀랐다. 그때 내가 이거 손 찢어졌어, 있잖아. 나 그 어디야? 강남 세브란스 갔잖아. 거기 원래 이 코로나 때문에 밥을 안 준다는데, 어, 철근 마세요. 제가 해드릴게 하면서 그 사람 의사, 아까 청탁 의사가 해준 거야, 이거. 아니 진짜 아, 면접 어 3만한테 물어봐 진짜 이거 진짜 빡대야. 줬어? 어 나 진짜 아 제가 그 유학 시절 때 철군님 방송 보면서 정말 많이 힘이 됐고 너무 감사를 철군님 때문에 의사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해줬다니까 진짜. 근데 건빵이죠? 어, 예 건빵인 것 같아요. 어. 니를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진짜 다 할 듯. 근데 이젠 진짜 초등학생이 알아봐야 진짜 월클이라잖아. 그거 맞아. 진짜 초등학생 몰라. 우리 몰라. 아, 저 알아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크면 우리 계속. 저 진짜 구라가, 나 구라 안 칠게요. 나 이웃 또, 주민 초딩이. 또 연지가, 또 연지 친구가 아니에요. 너 누구 뭐 비 닮았다고 그 소리 하려고 그러지? 아니, 계속? 아니, 아, 진짜 아니고. 저 진짜 두산이 뭐 엘리베이터 들어간 초딩 한 명 알아본 다음에 친구들 다 들고 와가지고, 오, 철구다, 철구다, 족구다, 족구다. 이러면 사진 찍어줬어요. 두산이부 이웃 주민 초딩이 저를 알아봤어요. 그냥 한 명이 알아봤는데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준 거네. 그래가지고 예. 엄마 나 철구랑 사진 찍었어요. 엄마한테 보자. 아이 빨리 와! 안 보이네! 아, 10대 실수 안 해. 조코된 새끼가 실수 안 해. 진짜 10대들의 워너비가 되긴 돼야 되는데 그거 잡으려면 힘들지. 그래 확실히 그 약간 10대는 스트가 다 먹었어. 이거 맞아요. 제한 속도 시속 60km 나는 20대 초반에서 후반 2m 저는 체스를 잡으려면 뭔 컨텐츠를 해야 될까? 예? 어몽어스. 어몽어스. 아니야 롤 아니야 한풀 꺾였어. 롤이야 초딩 어, 롤. 초딩 두 명 모두 무조건 롤이야. 아 걔네들이 롤 좋아해? 어 롤 무조건 롤이에요. 잡게임 해야 돼 잡게임. 나 게임은 깔고 가야 돼요. 그리고 욕도 하면 안 돼. 아니면 차라리 패드립을 해야 돼요. 아니 이러더라고. 아니 진짜. 아 신텔 초딩은 어둠의 많잖아. 초딩이 아니야. 걔네들은 진짜. 어둠의 초딩이. 그러니까 초딩들이 그런 자극적인 맛을 좋아한다니까. 야 걔네들이 그런 거 보고 배워가지고 이번에 안 그래도 논란됐잖아 초등학생이. 아 진짜로? 그래 조두순 아들입니다. 조두순 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영상 올려가지고. 아 놀랐어. 진짜요? 그래 초등학생이. 조두순 아들이야? 아 지가 그렇게 어그로를 끈 거다 이 말이지. 아 미친놈이네 걔. 도라이네. 그래 또 걔네들 잡아가지고 또 뭐야 평소 무슨 유튜버냐 그랬는데 어? 막 신태 이런 애들 나와봐봐. 괜히 또 저기 하지. 야 근데 진짜 이거 조두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나라 법이 진짜 너무 나약한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맞아 나도 봤어. 그 조두순이랑 비슷한 그 어떤 범죄자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그 전자발찌 차고
그게 전자발찌를 차고 뭐 1km 전방에는 그게 감지가 잘 안 된대. 그래서 또 똑같은 범행을 일으켰는데 그거에 대해 말 많더라. 그래. 아니 씨바 이게 말이 되냐고. 족 같은 거. 내가 만약에 판사였다 바로 씨바 술 처먹었어? 오케이. 술 처먹었으니까 100년 더 추가. 씨바 새끼야. 그래서 판사 법봉을 그냥 똥구멍 쑤셔버리지 개 같은 새끼죠. 태국만 봐요. 태국만 보더라도 성문지서 지금 똑같이 해줘. 말 사람한테 법을 이하니 넘겨줘. 때리라고 몸둥이 지어주면서. 옛날 그리고 저기 있어요. 정의봉으로 또들어 잡아가지고 우회전입니다. 정의봉이요? 정의봉으로 그 택시 기사분이 또들어 잡아가지고 표창장 받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 그 언급도 하지 말자. 약 2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그 다음 좌회전입니다. 여기에 불사장이 있다고? 우회전입니다. 그 다음 좌회전입니다. 실내라서 별로 안 춥겠지? 야 여기, 여기야? 요 안으로 들어와. 주차 좋아하지. 주차 주차 여기 아무데나 해도 된대. 여기? 응. 여기 해도 되잖아. 어. 어 가자. 저기 부산만 차고 나올 거라서. 가자. 여기. 갑시다. 아 드디어 내 실력을 보여드렸구나. 실렌지는 모르겠어. 가서 일단은 잡아.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24시가 우리 쌈나게 미친다 내려서 잡았어요. 그 좀 비용 좀 내고. 왜 안 열리나 이거? 왜? 왜 안 열리지? 이제 만은 여기 만은 뿌려봐야 되겠다. 열어줘! 장난이지. 야 이거 왜 안 열리냐? 밖에서 열어야 되나? 마스크 택시야 뭐야? 아 그 연지 때문에 연지가 타면 아 차일드랑? 어. 오 차일드랑 저는 딱 말씀드려 살살 뜨겠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예. 살살 쪄도 이 정도다라는 걸 보여주시고요. 아, 예. 아 담배 필 건데 여기서? 아 그럼. 저 담배 싼 데 비치다. 나 담배 안 가져왔어. 여기 있어요. 나도 하나 뒤져. 예? 나도 하나 뒤져. 여기 있습니다. 아직 도착 안 우리만 도착했지? 끼워드리겠습니다. 아 씻고 안 걸고 그냥 필게요. 어, 그냥 밖에 보여주면 그러니까 되지. 뭐 십 나 십대 분들도 많은데. 여기 공무원 아닌가? 그런 듯? 모르겠어요, 그건.